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15페이지요. 215페이지 회계 관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회계 관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회계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디나 뭐 아파트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돈을 지출하게 되고 또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관리는 뭐 언제든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나와서 승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 검사를 이렇게 받았다. 사용 검사.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 주체는 여기에서도 선투입이 돼요. 관리 주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온단 말이죠. 약 한 15일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되게 선투입이 돼요. 그러면 선투입이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출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회계는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선투입이 된 이 시점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입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지불해요.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관리비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지금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럼 관리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사용검사를 받아서 이 사용검사 맡은 날부터 우리가 입주자가 입주를 시작했다면 이 입주를 시작한 시점 그때부터 이렇게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과를 해요? 이렇게 매월 부과를 하죠. 매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냐?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계의 시작이잖아. 시작이고 이 이전을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왔다면 전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단기가 되겠죠. 단기가 되고 이 이유는 차기가 되겠죠. 차기가. 차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 이게 이제 2020년 얼마가 돼요? 12월 31일이 되겠죠. 이때 이제 회계를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만약에 이게 입주 아파트가 아니고 전기에서 이렇게 왔다면 이 한 달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예산안을 짜야 되죠. 예산안.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예산안을 이렇게 짜야 되죠. 요 한 달 전에는 예산안을 짜야 된다. 이 기간에. 그래서 여기는 1개월 전 예산안을 짜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대위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언제 짜느냐? 그러면 1개월 전. 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도 1개월 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거리. 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회계 기간이 이렇게 끝났다. 회계 기간이 끝났으면 우리가 결산서는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가 또 입대위에 제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사업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했으면 사업 결산을 이렇게 우리가 결산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입대위에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개 그래서 아파트가 2월 말에는 되게 단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돼요. 그 처분을 요식에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와서 본다면 관리비 예치금이 있어요. 이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데 이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관리비 예치금은 우리가 자산이냐 아니면 자본이냐 아니면 부채냐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관리비 예치금은 여기 부채예요. 부채. 예치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산처럼도 또 느껴진단 말이에요. 응? 또 어떻게 보면 자본처럼 느껴져요. 자본처럼. 예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했을 때 장기선 충당 예치금 이렇게 또 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치금은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그전에는 부채 냄새가 확 났어요. 선수관리비 이렇게 있어요.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로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내 돈 돌려줘. 선수 내가 먼저 관리비 냈잖아. 그 돈 돌려줘. 그러면 나가면서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서 야가 자본으로 이렇게 갔어요. 항목이. 자본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어. 그래서 자본으로 행동을 좀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얘는 나중에 내줘야 되는 이런 부채야. 그래서 부채라고 하면서 명칭 그대로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비 예치금이면서 부채예요. 부채. 응? 그러면 얘가 이제 부채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관리비 예치금은 이런 성격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재 설명보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선투입을 받았어요. 응? 선투입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쓸 돈이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뭐 책상, 비품이 필요하잖아요. 책상.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자, 뭐. 그리고 캐비넷. 또 여기에서 각종 사무용품. 용품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 구입비용,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는 관리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관리용품 구입비. 그럼 이런 건 뭐냐? 그럼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사다리 놓고 이렇게 또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다리를 산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뭐 벤치, 드라이버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구입하는 게 이제 관리용품 구입인데 이런 것들을 구입을 먼저 선투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을 요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우리가 약 1개월에서 2개월분 정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한꺼번에 좀 받아놔요. 그 비용이 뭐냐?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그럼 관리비 예치금은 이제 입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돼. 그러면 항상 돌려주고 또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돌려주고 이사 가는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이사 오는 사람한테는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의 다 끝나요. 응?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한테는 요 관리비 예치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 낸 금액으로 돌려주고 끝.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이제 그 관계를 끝내고 이 관리비 예치금은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일자로 관리비를 써요. 대개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기 거를 부과를 하려면 1개월을 생활을 했어요. 1개월 생활하고 여기에서 약 한 17일 정도를 이렇게 가면 이때 관리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요 이후에 여기 거를 부과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한 관리비는 항상 안 받은 상태예요. 어? 그거를 얘가 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비 예치금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관리비를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때는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럼 B 또 C로 바뀌었다. 그리고 D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쭉 가서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 아파트를 이제 허물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건축까지 왔어요. 그러면 건축을 이제 다시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때 재건축 때 있었던 소유주 이때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종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사용해서 유용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돌려준 거나 똑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소가 부채고 그런 비용이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하고 예산안 수립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딱 와서 1개월 전에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해계년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해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개시는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우리가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이 회계관리는요 숫자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다 양이 적기 때문에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문장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실적서하고 사업 결산서가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하고 우리가 사업 실적서, 결산서하고 사업 실적서를 2개월 회계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2개월 이것도 중요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거기는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결실. 저 결산서하고 실적서 그렇게 해서 결실. 그래서 결실은 언제 이내에 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있어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기준이 있고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업자 지침을 만들어 놔요. 사업자 선정 지침 및 우리가 이제 그 용역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자 선정 지침은 주택 관리 업자 선정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제시한 그거를 보면 또 법령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 38조 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공사 그게 있고 각 항목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 25조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번 그래서 1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도 해요. 선정 및 집행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딱 입주자 대표회의는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관리주체가 하는 것은 오히려 순서를 바꿨어요. 법에는 관리주체가 먼저 관리주체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집행 이제 그 선정한 거를 집행하는 게 1번인데 원래 이제 2번이 1번으로 와서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처음에 이게 하자가 있을 걸 예상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해놔요. 금을 예치를 해놔요. 이게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놨는데 이 비용을 사용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도 해요. 그리고 하자 보수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야 말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건 이런 거예요. 하자 보수 비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3년차 종결을 하고 나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하자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사업주체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안 고쳐줘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얼마 이내에 이렇게 고쳐줘야 되나요? 15일 이내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 그러니까 요구해서 그 하자 보수 계획을 제출을 하든지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해주든지 보수를 해주든지 하자 보수 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대위가 직접 이 하자 보수 요게 이제 그 이런 게 안 되니까 하자 보수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소송으로 가겠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이 하자 보수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 받은 비용, 이 보수 비용을 우리가 집행하거나 이렇게 선정하거나 집행할 때 이거를 모두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2번으로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입대위가 우리가 요 사업자를 선정해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집행을 해요. 그 선정한 거. 요거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또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이 사용이에요. 사용인데 요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자 선정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그 집행을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업체 선정이에요. 업체 선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0kW 미만의 그 전기가 있다. 그러면 전기관리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커서 우리가 2000kW다. 그러면 전기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항시 상시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정기과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정기과장이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단지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기안전관리업체 이렇게 선정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해요.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어요. 제 2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집행하는 영역이에요. 관리 주체가 집행. 집행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많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탁 관리 업체. 그런 거를 이제 할 때에도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 그 주관을 해서 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청소라든지 청소 용역 업체 선정.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또 많으니까 줄여서 이제 경비 용역업체 선정, 소독 용역업체 선정. 그다음에 또 승강기 유지 관리업 유지 관리 선정 이런 거. 뭐 또 그 번호야 이게 각기 붙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또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럼 뭐 이제 그때는 요런 거 전부 다. 뭐 복사기. 뭐 이제 정수기. 작은 걸로 이렇게 간다면.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을 하는 주체는 이 관리 주체가 된다. 사업자 선정도 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기타 등등이 많이 있고, 단,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도 하고 관리주체가 집행도 하는데 요 어린이집만 좀 이렇게 임대계약을 예외로 해서 입대위에서 의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고 요 나머지는 관리주체가 선정도 하고 집행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1번을 보시면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그리고 수선 유지, 냉방 시설의 그 청소, 난방 시설의 청소 이런 등을 위한 용역 공사, 그리고 주민 운동 시설의 이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익의 취득, 그리고 공동 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익의 취득은 제외해야 한다. 그렇게 되고 보험 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우리가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다음의 항목이에요.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1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암기를 하면 그래요. 하하,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하하예요. 하하, 하하가 장전을 해요. 장전을 하는데 이 장전은 뭐냐? 그럼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3번에가 그 사항이 나와 있죠.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다음에 각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전기 안전 관리. 그래서 보면을 위한 용역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큰 3번을 보시면 전자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0, 제5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제1항을 준용한다. 4번을 보시면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 령하로 정하는 방식이란 당 각구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 입찰로 할 것.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칙이 경쟁 입찰로 해라. 그래서 원칙이 뭐냐? 그러면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시면 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5번을 한번 보세요.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 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사업자라는 것은 이렇게 총소를 용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비, 이것도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용역이라고 소독, 승강기 유지 이런 것들 다 용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역공사. 그런 것들이 다음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관리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이 업자가 계속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이 업자를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연서에서 받아오면 이거를 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연서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구성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연서를 받아와서 그 업체에 도대체 그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안 좋더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져 있네요.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예정자 가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입주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입주일이야, 입주일.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아서 입주일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딱 봤더니, 나 홀로 아파트네? 그래서 우리만 혼자 살고 있는데, 주변을 봤더니 어린이집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는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이 애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출근도 못하고 이제 내려앉게 생겨서 이제 사표 쓰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뭐 시골에 계시는 그 부모님이 좀 올라와서 좀 봐주세요. 뭐 어떤 방법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전에부터 이 사업주체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관리 규약의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3개월 전에부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임대 계약을 먼저 이렇게 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일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차인의 신청 자격이 있고요. 보면 사업주체가 일항에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계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 경우 관리계약
제19조 1항 21호 다목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목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임차인의 신청 자격, 임대 기간, 임차인의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들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시험에 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회계 이쪽 관련해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다 기출이 된 부분들이고, 또 재탕, 삼탕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눈여겨서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서 나오면 틀리지 않고 맞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주민 공동시설에 입탁 운영했어요.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입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 공동시설에 입탁 운영이 있어요. 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 위탁 운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위탁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치 관리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 운영. 그러면 위탁 운영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 돈이 들어요. 돈이. 편하긴 하죠.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골프 연습장 가면 골프 코치가 이렇게 있고, 뭐 휘팅 센터에 가면 또 거기에서 전문 코치가 있고, 뭐 이제 다 그렇게 가는 데마다 우리가 그렇게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거를 해서 가래를 타야 돼. 자치 관리를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자치로 할 거냐, 위탁으로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거 제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안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대위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입대위 의결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또 2번, 또 어떻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안을 했으면 우리가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은 누가 하냐?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 그러면 입주자 등이 해요. 입주자 등이 과반수 찬성으로 요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입대위가 의결을 했다 그러면 이 의결에서 회의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탁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위탁이 좋아요. 그리고 정했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탁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렇게 해서 투표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 이제 동호수 성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찬성 반대,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찬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찬성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그러면 위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여기 위탁이 아닌 자치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하면 되고, 관리비 등 회계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에는 회계감사가 이렇게 있는데, 300세대 이상인 공동유토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인의 회계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회계관리에 우리가 회계 관련해서 관리비 등 이렇게 감사를 맡아야 되는데, 감사를 맡아야 하는데, 이 회계감사는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맡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300세대예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강행 규정이에요.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우리가 저 회계 연도가 그 종결된 이후로 얼마 이후에
9개월 이내에, 이내에 우리가 감사를 맡는다. 감사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닌데 우리도 이렇게 입주민들이 여기 회계감사를 한번 맡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면 여기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맡아도 되지만 강행규정이 돼서 회계감사를 이렇게 맡아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19회 때 출제가 좀 됐는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감사인, 이게 이제 공인회사예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를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정답이 됐던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맡아야 된다. 그리고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해서 우리 회계감사 받아야 됩니다. 뭐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10분의 1 이상이 연설을 받아오면 회계감사를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1 또는 2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택정보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K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공개를 매달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저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월 결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월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이내에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된다. 결산하고 결산날이 끝났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관리비를 이렇게 받죠.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리비를 이렇게 받고 난 그 끝나는 달, 거기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관리 주체에 대한 회계 감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 회계 감사 1번을 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 2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재무 제표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